돈을 갖다 남한테 빌려주시면 한 푼도 못 건질 거니 빌려주지 마주시라 소리가 나옵니다. 사는 건 딱 한 가지 있다. 금 사놓으시면 되겠다. 보석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숙인입니다. 저도 좀 애교 좀 필게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애교 맞아요, 선생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구독 좀 놓아주세요. 네, 구독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오늘은 2020년 이민년 우리 원숭이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정월달 이제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음력으로 1월달, 양력으로는 2월쯤 되는 이제 원숭이띠. 일단 전체적인 운세가 어떤가요, 선생님? 참 좀 아세요, 그냥. 나쁜 말씀 뺏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원숭이띠도 밤에 나신 분이 있고 낮에 나신 분이 있잖아요. 낮에 나신 분은 좋을 거예요. 아프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밤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좀 매사에 다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의 보이는 개별적인 그 힌트입니다. 그래서 낮에 한낮 뭐 9, 10, 11, 12, 1시, 2시, 3시, 4시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하고 깜깜할 때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나이대별로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서른 하나 되시는 우리 원숭이띠 분이죠. 임신생. 우리 임신생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에 태어나고 낮에 태어나고 하신 부분들도 있다마는 해운년하고 너무나도 안 좋은 해운년에 부딪히셨어요. 좌절하시지 말고요. 그냥 내가 옛날 어르신들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한 곳에 대해서 집중만 하시고요. 한 가지만 하시면 손해나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과도 좀 많이 다툼이 벌어지는 해운년이 되셨고 몸수도 건강도 싹 좋지는 않은 해운년이 됐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시고 한 해를 넘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이 43살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 이분 또한 똑똑한데 경신생 원숭이띠. 전반적으로 좋은 게 없어요. 낮에 태어나셨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밤에 태어나셨다면 우울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명과 환청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몸수가 무척 괴롭고 힘든 해운년이 될 것이니 건강만 조심해라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이제 55세. 조심하세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55세. 오성주우는 들었다마는 동서사방이 열리지 않을 것이요. 한 곳만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인데 의기투합에서 운세의 기운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러 곳을 투자하시면 안양만 못하시니 외길 인생을 걸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는 오중 사거리, 오거리, 사고수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을 갖다 남한테 빌려주시면 한 푼도 못 건질 거니 빌려주지 마주시라 소리가 나옵니다. 사는 건 딱 한 가지 있다. 금 사놓으시면 되겠다. 금. 금. 아... 금. 금. 뭐. 보석은 맞습니다. 아, 맞아. 67세 분들. 67세. 거기도 그냥 그래요. 아프지 마세요. 67세 어르신들. 어르신이기보다는 형님들이죠. 안 아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많이 챙기셔야 돼요. 내년에는 분명히 67세 어르신 분들 우리 병원 많이 가실 겁니다. 조심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요. 자, 이거는 띠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주팔자를 갖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원숭이띠 여러분들 홍수매기 꼭 하고 넘어가세요. 돈 몇 푼 아끼시려다가 수천 개 수천억을 날리는 수도 있으시고요. 돈 몇 푼을 아끼시려다가 또 건강 잃으시면 또 그 또한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홍수매기는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